안녕하세요. 2015 택견 배틀 안아걸 노현지입니다. 오늘도 해설을 위해 도기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7배틀은 명륜생부사와 용인대학교 북새통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 팀이 오늘 1승을 위해 맞붙게 되었습니다. 용인대는 2회 우승을 했던 전적이 있는 팀이고요. 올해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명륜승부사는 5배틀에 이어서 다시 한번 1승을 노리는 팀이죠. 회장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경기는 이제 그 아주 그 노련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륜 승부사대 신진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용인대의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용인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2010년, 2011년도에 우승한 아주 강력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정원 선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이정원 선수가 직장 관계로 참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박재율 선수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참 용인대로서 대단히 불안한 상태고요. 지금 명륜 승부사는 그 아주 뛰어난 그 노련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아주 힘이 강력한 우리 황인동 선수가 또 가세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는 용인대학도 훌륭한 팀이긴 합니다만 이종훈 선수가 빠진 상태고 또 나머지 선수는 좀 신지 선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박지호 선수 혼자 이 명륜 승부사들의 노련한 이 선수들을 감당하기 너무 좀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명륜 승부사에 어느 정도 낙승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명륜 승부사의 우세를 점치셨는데요. 과연 1승을 가져갈 오늘의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지금부터 7배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인대 백준기 선수는 오늘 첫 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택견은 신장이나 체중에 관계없이 경기하기 때문에 지금 신장 차, 체중은 차이가 난리다만 경기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지금 백준기 선수는 첫 출전이지만 지금 김재현 선수는 아주 뭐 졸업생이고 노련한 선수입니다. 지금 노련미와 신인 선수의 아주 힘이 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재개됩니다. 예, 지금 얼굴을 쳤는데 지금 맞은 걸 인정이 안 됐습니다. 얼굴을 한 번만 때리면 이기는데요. 지금 심판이 얼굴을 인정 안 했고요. 얼굴을 맞아서 정확히 맞아야만 승패가 인정이 됩니다. 백준기 선수 첫 출전인데도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물러거라가 선언됐습니다. 예, 백준기 선수 첫 출전이지만 아주 힘이 좋은 선수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김지현 선수가 신장에서 많은 열세를 체중에서 보이지만 지금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그 힘에 아직 안다하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오늘 1승을 향한 도전이 될것 같은데요. 두팀 중에 어떤 팀이 승리할 것 같으세요? 두팀 중에 어떤 팀이 승리할 것 같으세요? 네. 곱하기로 승리를 거둘 명륜 승부사입니다. 박지율 선수 체격은 작지만 아주 무게 빠른 최고의 기량 갖고 있는 선수인데 보통 이런 선수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금 글쎄 무슨 작전일까요? 이 선수를 두 번째 내보냈습니다. 출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이런 택견 경기 관람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예, 택견은 출전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알아서 지금 감독이 알맞게 선수를 내는데 보통 이런 박지율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한것 같네요. 예. 명륜의 김재흠 선수를 맞이한 박재율 선수입니다. 용인대 박재율 선수는 엉덩거리가 주특기인 선수고요. 김재흠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낚시거리가
주특기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게 안 예, 있기 때문이죠. 예, 신장 차이도 많이 나고 체력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나이스. 이런 돌아가기도. 예, 황인동 선수 좀 적당히 맞다가 한 번 잡아 넘기겠다 이런 생각일 거고요. 예. 네, 힘이 정말 좋은데요. 예, 황인동 선수 신장이 184cm에 체중이 83kg입니다. 두 선수의 체급 차이가 좀 나지만 승부는 끝까지 견뎌봐야 알겠죠. 아,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정말 박재율 선수. 예, 황인동 선수 완전히 씨름 선수같이 지금 잡아 뽑으려고 했는데 바로 버텼습니다. 황인동 선수가 특히 또 옛날 씨름 선수도 했기 때문에 아주 잡아넘기는 힘이 좋은데요. 박지효 선수 그걸 버티네요. 아, 저 아랫발 굉장히 지금 저 안 아파도 집에 갈 때 되게 아프거든요.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예, 황현동 선수가 힘에서 완전히 압도적이지만 워낙 박지열 선수가 기술이 좋으니까 쉽게 못 붙고 있는 거고요. 역시 박지열 선수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선수를 지금 이겨야 될지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나이스! 두 선수 발질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나이스! 용인대 이세민 선수와 명륜의 황인동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세민 선수 몸놀림이 아주 빠른데요. 예, 워낙 황인동 선수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세민 선수는 돌면서 스피드로 이제 피하면서 서로 공격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예, 황인동 선수처럼 키도 크고 힘도 좋은 선수 자세를 상당히 참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세민 선수 아랫발을 계속 차면서 기회를 엿보는데요. 워낙 뭐 힘도 좋고 또 키가 크니까 발로 얼굴 때리기도 쉽지 않고
아주 상당히 아주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황인동 선수가. 지금 마여도 끝도 없다 지금 하는데 지금은 안 아프죠. 집에 갈 땐 아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소강 상태 되면 경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아. 네, 동시에 넘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예, 이게 동시에 넘어질 때는 승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넘어치도 깔끔하게 넘어뜨리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넘어지면 넘어쳐도 승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용인대 선수들이 지금 황인종 선수 맞아 잘 싸우고 있는데요. 네. 이 황인종 선수 힘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 예 다시 연기르냐 네, 예 넘어갑니다. 네. 다시 연기르냐 예 넘어갑니다. 네. 다시 연기르냐 예 넘어갑니다. 네. 영양 선수가 엉덩거리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좀 전에 이세민 선수가 당한 엉덩거리, 유도에서 어퍼치가 그러죠. 태키에서 엉덩거리가 그러는데 예, 우리 곽근혜 선수 유도를 하던 선수인데요. 첫 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도하던 친구가 발차기도 잘하네요. 예. 그렇네요. 아, 예. 아! 나머지 4명을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죠. 여러분 김희섭 선생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현동 선수 이제 많이 지쳤을 것도 지쳤을 만도 한데 끝까지 하네요. 김지섭 선수도 첫 출전이라고 하네요. 예. 아 예, 이렇게 키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신장 차이가 나고 이런 것도 꿈피지 않고 시합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마을의 청년들을 이렇게 마을과 마을이 견주기를 하면서 시합을 시켰던 목적이 마을의 청년들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었던 거죠. 예, 황인동 선수 지금 자기보다 신장이 많이 작은 선수를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요. 네 명이나 이겼는데 이제 뒤에 지금 잘하는 선수 황인동 선수 저도요. 뒤에 지금 덩어리라는 선수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팀 산 넘어 산인 팀이거든요. 아, 이 장풍을 쓰나요? 예. 아니 황인동 선수 가까이서 보면 저기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 끝나고 가까이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뒤로 넘어지겠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아. 낚시거리였습니다. 낚시거리. 명륜 승부사의 승리로 7배째 종료됐습니다. 명륜 승부사의 승리의 주역이죠. 황인동 선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이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뒤에도 저희 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 팀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지난번 경기 이후로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뭐 수원 팀이 너무 잘해서 저희가 지고 나서 이제 저희 팀들이 좀 칼을 갈든 심정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기술로 이겨야겠다 이런 전략을 특별히 세운 게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한번. 예, 그
상대편에 아무래도 에이스 박재열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박재열 선수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공방을 할 때 어떻게 좀 막아야 될지 왜냐하면 체구가 작지만 또 엄청 빠르거든요. 또 저는 체구가 큰 대신 좀 느리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잘 해서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연구했었고 마지막에 낚시거리는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전략의 승리로 팀의 승리를 가져오신 명륜승부사의 황인동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네, 용인대 박재율 선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첫 경기인데 긴장이 좀 많이 되셨겠어요? 아, 예, 좀 긴장 기분이 많이 어떠세요? 됐고요. 긴장도 좀 많이 됐고 일단 첫 경기라서 좀 이기고 싶었었는데 좀 아쉽게 이제 저희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세민이 빼고 첫 경기라서 좀 경험상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좋은 경험 쌓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점적으로 좀 훈련을 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일단 다 첫 경기라 가지고 일단 경기 룰을 익히는데 가장 좀 중점적으로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 나오던 선수다 보니까 일단 발차기나 이제 뭐 처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기술 전부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연습시켰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성공했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예, 아까 이제 팔 덧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이세민 선수 같은 경우에 덧거리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기술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직 첫 경기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전략 잘 세우셔서 다음번에 승리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대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화이팅! 네, 명륜 승부사의 승리를 알려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주 오늘 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특히 그 우리 박재열 선수, 첫 번째 백중희 선수가 지자마자 바로 자기가 두 번째에 나왔어요. 이 선수가 지금 감독 겸 선수인데 박재열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마지막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지만 백중희 선수가 지니까 박재열 선수가 바로 두 번째 나와서 정말 자기 혼자서 나머지 선수를 다 잡겠다는 기세로 정말 잘 두 번째 가감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 김지엄 선수를 우리 명륜 승부사의 김재현 선수를 이겼습니다만 아, 또 이 명륜 승부사도 만만치 않게 바로 그 황인동 선수를 내서 정말 큰 체격으로 이 신장의 열쇠 또 체격의 체중의 열쇠인 박재율 선수를 무찔렀었거든요. 네. 나머지 사실 박재율 선수가 넘어진 다음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용인대가 이기기 힘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인대학은 빨리 이종원 선수가 복귀해야만 또 좀 앞으로 좋은 경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한 상태고요. 명륜 승부사에게 한 가지 얘기한다면 지금 황인동 선수가 그동안 경기 안 나왔다가 오늘 합세하면서 아마 몸을 풀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일찍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했다가 졌던 김영진 선수, 이 선수 대단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도 한번 나와서 좀 몸을 더 풀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명륜 승부사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기를 시작으로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신진 세력인 용인대학이 노련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륜 승부사의 산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상대로 명륜 승부사가 승리를 했는데요. 용인대 박재율 선수가 예상외로 초반에 출전을 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황인동 선수의 활약을 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명륜 승부사가 승리한 오늘 7배틀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낚시거리였습니다. 낚시거리.